오토바이에 저 강아지가 어디에 탄 건가요? 오호. 오토바이가. 발이 네 개네요. 발이 네 개야. 발이 하나. 예. 그럼 저 강아지는 어디에 탄 거예요? 강아지는 앞사람과 뒷사람 두 사람이 탔어요. 예, 낑기 있다, 낑기 있네. 예, 운전자와 뒷사람 사이에 강아지를 태우고 갑니다. 그래도 안전벨트 맨 셈이 됐어요. 예. 그렇지만은 좀 불안해 보였습니다. 자, 강아지를 끼고 운전하시는 오토바이 운전자분. 저거 단속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단속된다, 안 된다.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요? 투표 시작! 네. 운전자와 뒤에 탄분 사이에 낑겼습니다. 예, 낑기나, 낑기다. 단속된다. 74%, 안 된다, 26%. 아, 이게요, 뭐에 해당될까요? 우선 두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째, 예, 도로교통법 39조. 어린아이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면 위험하죠. 또 운전석 주변에 물건을 실으면은 가다가 물건이 쏟아지면 또 위험하잖아요. 또 도로교통법 48조 1항에 뭔가 좀 위험하게 운전하면은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죠. 이거를 신고했더니 요거요. 야, 이거 안고 운전한 건 아니에요, 그죠? 내 뒤에 있어요, 뒤에. 또 운전석 주변에. 운전석 주변은 내 앞에, 옆에, 뒤에 있어, 뒤에. 저거를 39조 5항으로 볼 것이냐, 48조 1항으로 볼 것이냐,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볼 것이냐, 신고를 했더니, 제보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요거요. 요거 48조 1항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조금 이거 안전운전은 낑겼으면은 아이고 저거 안전운전 의무 위반일까? 그리고 39조 5항 이거 운전석 주 안고는 아닌데 이거 운전석 주변이라고 볼수 있을까? 하여튼 뭐가 좀잘안 맞는 것 같아. 그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경고 처분했습니다. 좀 불안해 보이긴 하는데 예저 낑겼는데. 조금 이렇게 하다가 걔가 푹 튀어나가면 우우우 좀 위험해 보이긴 하죠. 하여튼 39조 5항은 아니더라도 요건 아니더라도 48조 1항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는 좀 불안해 보여요. 자, 그러면 둘다 저기에 해당된다면은 오토바이 운전자를 처벌하게 된다 그러면 범칙금 얼마일까요? 범칙금 여러분들은 단속된다가 74% 단속하게 된다면 범칙금 얼마일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1만 원, 2만 원, 3만 원, 4만 원, 5만 원. 투표 시작. 네. 3번이 제일 많네요. 참고로 자동차는 저런 경우 4만 원입니다. 승용차일 때. 오토바이는 여러분들은 3만 원이 제일 많은데요.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둘다 똑같아요. 여기 3만 원. 근데 확실한 게 하나 있어요. 예, 요거 안고 운전한 행위, 안고 운전하면은 요건 확실한 3만 원입니다. 요거. 근데 안고가 아니라 뒤에 있었기 때문에 경찰서 요거랑은 다른데 낑긴 걸 어떻게 봐야 될까? 그러나 이거는 진짜 위험해 보이죠. 예. 이것도 예.
예, 낑긴 것도 부담스러워 보입니다.